힘들 때 슬며시 찾아와 뜻하지 않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좋은 책 한 권. 여기는 다정함 속에 큰 힘이 있다고 믿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편행꽃 여문책 슬픔을 맛본 사람만이 자두맛을 안다인데요. 시인이며 문학평론가, 문장노동자인 지은이 장석주님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읽진 않아요. 날마다 사과 하나를 먹고 산책을 하며 천천히 조금씩 읽어요. 책 한 권은 하루치 양식. 왜 책을 읽느냐고요? 물론 마음의 고요를 얻는 데다 대체할 수 없는 즐거움까지 있기 때문이죠. 여름엔 잘 익은 복숭아를 베어 먹고 겨울엔 동지 팥죽을 떠먹듯이 책을 찾아 읽는 거죠. 책은 펼쳐 읽기 전까지는 침묵의 덩어리. 그 안에 여러 목소리가 숨어 있지만 듣는 귀가 없어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책 읽기를 좋아한다면 이 책이 작은 선물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정한 책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슬픔을 맛본 사람만이 자두맛을 안다. 우리는 날씨에 따라 변한다. 만물이 소생하고 피어난 꽃은 도타운 햇빛 아래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데 머물러도 좋으련만 봄은 덧없이 물러난다. 봄은 살림이 어렵거나 홀로 있는 이에게조차 위안과 기쁨이 되는 바가 있으니 가는 봄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나는 더위가 싫어, 여름 오는 게 두려워 라거나 나는 비가 좋아, 비 오는 날은 기분이 차분해지거든 이라거나 추위가 싫어, 올겨울은 또 어떻게 견디지? 라고 걱정한다. 궂은 날씨는 궂은 대로, 맑은 날씨는 맑은 대로 우린 날씨와 기후를 견디며 살아간다. 이렇듯 사람은 해, 바람, 눈, 안개, 비와 같은 달라지는 기상에 따라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기분과 감정의 영향을 받고 산다. 날씨가 중요한 일상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인다. 비는 자연이 건네는 속삭임이고 외침이다. 대체로 우리의 감각과 상념을 뒤섞어 차분한 기분으로 이끈다. 비는 식물의 씨앗을 싹 틔우고 이끼와 잔디는 에메랄드빛으로 뒤덮으며 초목을 춤추게 한다. 아울러 풍경에 음울한 기품을 부여하고 사람에게는 우수에 젖은 기분과 더불어 영혼의 여행을 가능케 한다. 사물을 적시고 스며 끈적거리게 하면서 사람을 과민하게 혹은 우울하게 저마다 다른 기상학적 자아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화창한 햇빛은 어떤가? 햇빛은 청명한 날씨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 눅눅해진 기분을 산뜻하게 만들고 대지의 명랑성을 되찾게 한다. 태양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막연한 걱정, 왕성한 호기심, 목적 없는 활동을 일소한다. 인간에게서 기쁨, 희망, 자애,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형태가 되는 모든 감정이 생겨나게 한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를 생각함. 2015년 4월 14일 새벽, 서울에서 원주로 내려가는 영동고속도로에 굵은 장대비가 내린다. 이 비로 봄 가뭄은 얼마간 해갈이 되겠지만 만개한 벚꽃은 덧없이 지겠다. 벚꽃 시절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건 아쉽다. 니체는 30대를 인생의 봄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나는 30대를 지나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50대가 지나면서 늙음을 실감하기 시작한다. 그 무렵쯤 피부는 늘어지고 주름은 더 많아졌다. 근력이 예전보다 떨어져서 쉬이 피곤해진다. 하지만 나이듦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이 들면서 날마다 사과 하나씩을 먹고 모랑과 작약을 좋아하는 취향, 일찍 잠들고 새벽에 깨어나는 것, 사물의 이치를 공구하고 차근차근 따지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고독을 내치지 않고 오랜 벗으로 여기는 태도. 몽테뉴와 니체, 둘레주와 바르트, 베냐민의 책들에 열광하는 지적 습관은 다행한 일이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여유 때문에 나이듦에 대해 너그러울 수가 있다. 가끔 나짐 히크메트의 시구를 혼잣말처럼 읊조린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새벽에 깨어날 때 설렌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누치오 오르디네의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 있음을 읽을 때, 내 들숨과 날숨은 편안했다. 오늘의 세상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의 시대라는 사실을 굳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돈과 권력을 쫓고 수익이라는 과실을 남보다 더 많이 따려고 광란의 질주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유용한 것만을 쫓느라 무용한 것에 쓸모, 시, 음악, 그림, 차, 꽃, 독서, 철학, 바둑, 연극, 고등수학, 여행 따위 쓸모없는 것에 몰입하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돈과 이익이 생기지 않는 일에 어떻게 열광할 수 있지라고 의구심을 품는다. 외젠 이오네스크는 쓸모없는 것의 유용함과 쓸모 있는 것의 무용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오로지 인간만이 생존 이익과 무관한 예술을 창조하고 즐긴다. 순수한 앎을 위한 노력. 무보상인 듯한 활동, 모든 쓸모없는 행위는 우릴 억압하지 않는다. 뜻밖에도 그런 것 속에 본질이 숨어 있고, 인류는 그 쓸모없는 일에 열광했던 이들에게 큰 선물을 받았다. 이익과 효용에 목매지 않고 덧없고 쓸모없는 것을 좇았기 때문에 사람이 더욱 사람다워졌던 것은 아닐까? 시간은 거대한 아르페지오를 연주한다. 서교동 골목 안을 산책하다가 어느 집 담벼락에 늘어진 장미 줄기를 만났다. 골목은 깊은 고요에 잠겨 있고 막 봉오리를 연 장미꽃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난 공연이 기분이 좋아졌다. 왜 꽃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가? 편백나무가 뿜는 피톤치드의 향. 여름의 푸르른 새벽. 어두운 풀숲 위에 반짝이는 반딧불이. 밤이 오기 직전 아주 긴 검푸른 순간. 바람에 일렁이는 대숲. 밤하늘의 은하수와 별무리. 이것들은 자연에 속하고 자연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라는 선물을 준다. 거기에 깃든 고즈넉함은 마음을 고요로 이끌고 평화 속에서 삶을 삶으로 되돌리며 나날의 일을 돌아보게 한다. 조용히 흘러가는 날들, 책 읽기에 몰입할 때 현실의 근심과 불안의 옥죄인 마음은 후련 그것에서 벗어난다.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기쁨으로 물든다. 인간은 시간 사용자다. 아니, 우리가 시간을 쓴다기보다는 시간이 우리를 동반자로 데리고 간다. 지금 현재의 인생은 그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결과를 반영한다. 자아는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빚어진다. 우리는 시간과 싸울 수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꿋꿋한 인내뿐이다. 인내야말로 우리가 찾아낸 시간의 지혜이며 시간의 방대함과 조용한 힘을 인간 의지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기록과 망각. 학습과 기억을 연구한 신경생물학자 이반 이스쿠이에르두의 망각의 기술은 기억과 망각의 원리를 다룬다. 왜 우리의 뇌는 어떤 경험은 기억하고 어떤 경험은 삭제하거나 결락시켜 버리는가? 인간이나 동물에게 기억의 지속성은 생존과 깊이 상관되는 일이다. 기억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린 그저 피와 살덩어리, 약간의 지방과 단백질 따위로 이루어진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나 기억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며 숭고한 뜻과 이상을 펼친다. 우리의 뇌는 날마다 기억을 정리하고 보존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기억은 뇌의 해마나 편도체에 응고시키고 어떤 기억은 선택해 지워버린다. 기억과 망각의 드라마는 뇌에서 벌어지는 서커스다. 기억은 왜 우리 뇌에서 지워지는가? 망각은 새로운 기억을 위해 쓰이지 않는 기억을 지우는 정리 기술이다. 망각의 저항에서 기억을 더 좋게 만드는 기억 훈련 방법은 읽기다. 읽기는 모든 뇌 영역과 기억 형태를 사용하고 실행하는 유일한 활동이다. 그러니 절대 잊어서는 안될 기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읽고 읽고 또 읽으라는 이 신경생물학자의 조언은 새겨둘 만하다. 우리는 깊이 있는 경험에 주목하고 그것에 더 높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깊이 있는 것은 그것과 마주치는 찰나, 감각적으로 인식되며 낯선 충격과 즐거움을 준다. 아름다운 건 깊이가 있으며 즐거움을 준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매체들은 올 여름 더위를 가마솥 더위라고 한다.
한낮 최고 기온은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금속 같은 여름의 빛으로 넘치는 낮과 열대야로 잠못 이루는 괴로운 밤이 이어진다. 지금은 무더위를 견뎌야 할 때다. 우리는 시간의 옷을 입은 채 먹고 자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 옷은 죽은 뒤에나 벗을 수 있다. 한번 벗고 나면 절대로 다시 입을 수 없는 옷. 산다는 건 시간의 옷을 입고 한바탕 추는 무용이다. 춤은 덧없다. 공중의 바람 속에서 활강하는 조류가 기어코 땅으로 내려앉듯이 우리도 춤을 끝내야만 하는 순간에 맞는다. 우리가 시간을 살아내는 동안 말랑말랑한 꿈은 덧없이 사라지며 추억이라는 화석으로 굳는다. 권여선의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는 불행에 깊이 침윤된 이들의 얘기다. 한참 읽다 보면 이것은 불행에 대한 서사인가 아니면 술에 대한 서사인가 헷갈린다. 책을 펼치면 작품마다 술꾼이 나오고 질펀한 술자리가 벌어지는데 마치 술이 인생의 수고와 불행을 견디게 하는 묘약이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작가는 먼저 인간이 짊어진 불행의 아득하고 막막한 언저리를 더듬는다.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래서 취하지 않으면 인생은 견디기 힘들다는 듯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술은 그 도피처요, 안식처인 셈이다. 그러나 술은 아무 자비심도 없이 불행에서 달아나려는 방편으로 저를 찾은 이들을 삼켜버린다. 술이 불행은 아니지만 불행이 얼마만큼 깊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어떤 불행은 끈질기고 지독해서 죽음만이 그것을 끝낼 수가 있는 것이다. 슬픔을 맛본 사람만이 자두 맛을 안다. 여름은 속절없이 끝난다. 막바지에 들어선 여름 날씨는 고르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지고 반짝 햇빛이 나고 다시 폭우가 쏟아졌다. 새소리가 비 그친 숲속에서 명랑한 모차르트 음악처럼 퍼졌다. 모처럼 날이 말끔하게 갰다. 햇빛의 열기는 식지 않았지만 모공을 열어 땀을 뿜게 하던 무더위의 기세는 확연하게 누그러졌다. 늦더위가 사라지고 소실바람 불때 가을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다가온다. 안에는 잘 익은 자주색 자두를 먹을 때 달콤하고 시디신 맛에 몸서리를 친다. 날씨에도 맛이 있다면 청명한 가을 초입 날씨는 잘 익은 자두 맛이다. 이 맛은 슬픔과 행복이 뒤섞인 맛이다. 두어 개를 먹은 뒤 돌아서면 금세 아련해진다. 인생의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두 맛도 모를 테다. 나는 인생의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자두 맛을 안다고 믿는다. 당신은 살아 있으라. 파주로 거처를 옮긴 뒤 처음 맞는 가을이다. 여름의 백색 화염이 사라지자 곧 가을이 들이닥친다. 수십억 년 동안 땅 표면이 식물 한 포기 없이 황폐한 채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인류는 세월이 한참 지나서 나타난다.
들꽃은 누가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피고 진다. 가을이 지나가는 들판에 죽은 별이 함부로 떨어져 있다. 이제 곧 얼음이 얼고 눈보라도 칠 것이다. 한 해살이 초본 식물은 추위 속에서 시들어 죽는다. 그러나 죽는 것은 거죽이다. 씨앗은 생명 정보를 품은 배알을 딱딱한 껍질로 둘러싼 채 혹한을 견뎌낸다. 여러 해에서 수백 년을 견디는 씨앗의 인고는 놀라운 데가 있다. 중국의 토탄 늪지에서 찾아낸 한 톨의 연꽃 씨앗은 2000년을 기다려 싹을 틔우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다. 우리 모두 단한 번의 기회를 만난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불가능하면서도 필연적인 존재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호프자론의 랩걸에서 읽은 씨앗에 대한 에세이는 놀랄 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모든 씨앗이 다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작나무 한 그루가 해마다 만들어내는 씨앗이 25만 개인데, 그중 싹이 나서 자작나무로 자라는 것은 100여 개에 불과하다. 씨앗의 드라마는 늘 나를 감동시킨다. 인생의 시계에서 나의 시간은 어느덧 가을이다. 무수한 죽음 위에 탄생이 이루어진다. 거꾸로 탄생 위로 죽음이 쏟아진다. 우리는 유한성이라는 존재 조건을 영원이라는 벽에 쿵쿵 박으면서 나날을 살아간다. 죽음의 불안을 안고 그 불안 속에 머물다가 불멸의 가능성을 찾아 떠나듯이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이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당신은 부디 살아 있으라. 더 많이 살아 있으라. 다정한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